자, 이어서 키워드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거래소도 약간씩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을 꿰뚫 수 있는 펀치 한 방 날려주십시오. 네, 키워드 한 줄평으로는 이제 CPI 교차로 전에 정체 구간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표 이제 주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정체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어제 뭐 우리 시장 뭐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두 번이나 이제 1% 넘게 빠졌고 그 부분은 이제 반영한 정도다 보이고 미국 시장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4,170에서 4,080 요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좁은 박스권을 지금 달리면서, 지금 급등했던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발표될 CPI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요런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뭐냐면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달에 이제 PCE가 상당히 연속적으로 둔화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5월 CPI까지 둔화가 된다면은 이번에 둔화가 되면은 이제 두 달 연속 둔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점차 확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거다 하는 기대, 뭐 올해 3%, 3.5%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표 금리가 그 정도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 시장은 기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의 투심에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번 주 CPI 발표에 따라서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느냐 아니면 기대치를 벗어나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방향이 어쩌면은 급등도 나올 수 있고요, 어쩌면 한번 급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구간이다 보입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요, 경기 침체에 대한 확인은 7월달에 미국 GDP 확정치가 발표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에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이제 사용은 두 달 연속 GDP가 역성장한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때는 역성장을 했죠. 미국 GDP가 2분기 때까지 역성장이 된다면 이건 경기 침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을 걸로 지금 시장 기대를 하고 있죠. 경기 둔화는 있겠지만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 CPI가 어쩌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CPI가 우리 기대치도 나온다면은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래도 S&P 500이 4,250선을 넘지는 못할 거고요. 당분간은 6월 달은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아마 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번 주 이제 CPI가 잘 나오면은 그러면은 문 하나를 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6월 달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CPI가 잘 나온다 해도, 잘 나온다는 뜻은, 높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죠. 기대치대로 나온다 해도 6월달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7월달 GDP 확정치 이후에는 잘하면 안도성 늘리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은 이번 주 CPI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한번 급락 조정이 나오겠죠. 하지만 급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은 깨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박스권이 우리 기대하는 박스권이 조금 더 낮은 곳에서 3,900에서 4,100선을 달리느냐 S&P 500 기준으로 아니면은 그 박스권이 4,100에서 4,250 사이를 달리느냐 이런 박스권이 그 레인지가 결정이 되는 정도의 아마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7월 이후에 안도성 랠리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준비를 해나가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깨어있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부분으로 좀 깨어있어야 될까요? 예, 지난주 펀치 한 방으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웃파이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웬만하면은 뭐 하지 말자 이 말씀이었죠. 지금은 이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이제는 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있을 시기가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한 번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급등 이후에 박스권을 달릴 때도 분명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눈에 이제 좀 반짝반짝 좀 불이 좀 들어오셔야 돼. 그런 구간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이제 그 CPI가 우리 기대치대로 잘 나와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요.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은 박스권에 갇히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당장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주도 섹터는 나타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달 정도의 주도 섹터 탐색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도 섹터는 없이 종목별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화될 겁니다. 가는 종목들 잘 가고, 그리고 안 가는 종목은 여전히 안 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별 차별화가 심할 때 긍정적으로 더 먼저 움직일 종목들을 우리가 찾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강세 섹터와 지금 현재 강한 섹터 또 강한 종목이 시장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강한 여러 가지 테마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강했던 무슨 뭐 사료 비료 의료 쪽이라든가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또 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갑자기 시세를 잃고 다른 섹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막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가 유력하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은 시장이 이번에 올라간다는 뜻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성장주들의 수급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다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성장주들 다시 올라갈 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지금 사실 그 섹터상으로 본다면은 최고의 성장 시장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고요.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공급이 딸려서 못 파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시장의 가격 되돌림들이 있을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을 고르실 때 선택 기준은 아주 바닥권 종목을 안정적인 것들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서 들어가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먼저 올라온 종목들, 이평선이 무슨 뭐 정배열이 먼저 확정이 됐다든가 또는 뭐 신고가가 먼저 났다든가 하는 종목들이 또 더 갑니다. 그런 종목들을 올라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옆으로 횡보할 거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은 내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은 CPI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를 잘 관찰하시면서 거기에 편승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간다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먼저 골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 종목 란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란을 정말 괜찮은 종목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주들 중에서 2분기 실적 또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종목들로 관심 종목 란을 이제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 계시지 마시고요. 다시 정리를 하시고 그 카드를 꽉꽉 채워 놓으시고 시장 움직임에서 바로 픽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깨어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